같은 거잖아. 난 꼭 남의 게 그렇게 맛있어 보이더라. 기타노 다케시가 한 말이 있어. 아무도 안 볼 때 쓰레기통에 쳐 박아버리고 싶은 게 가족이라고. 아, 나 진짜. 넌 내 거 먹어. 에이. 올 거 없다. 그래도 아침 일찍 언니 일어나서 둘이 나가는 거 보니 숨통이 트이더라. 내가 이랬는데 걔들은 오죽했겠냐. 하루하루 맥없이 시간만 뭉개고 앉았으면서 오죽 속이 썩어났을까. 이서방한테 아범 청소하는 거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지 별거 중인 거 몰라요. 근데 이유는 어떻게 하려고? 할 거예요. 애들 좀 사는 거 보고 천천히 할 거예요. 이서방은 은진 아빠 대기업 다니다가 장사한 것까지만 알지 피땀이 안 진 것도 몰라요. 그가 피땀이 축에도 안 낀다. 언제 갚아요 청소해서? 너 왜 우냐 자꾸? 일 안 한다고 잡아먹을 땐 언제고 일한다는데 왜 울어? 청소인 줄은 몰랐죠. 울지 마라. 나도 마음 안 좋다. 동해 가서 전복 뚝배기에 소주 한잔 하자. 속초든 강릉이든 동해로 쏘자고. 어떻게 된 거예요? 어떻게 되긴 뭐가 어떻게 돼. 너 이제 끈 떨어졌다는 거지. 어떡하냐? 너 이제 딴 데 줄 서야겠다. 제가 줄을 언제 섰다고? 이거 도준이 형이 수작꾼인 거 맞죠? 수작은 무슨. 내가 술 처먹고 실수한 거지. 이런 적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. 아, 늙었나 보지. 동훈아, 내가 널 20년 가까이 봐왔는데 내가 널 못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. 그지? 근데 지금은 너도 못 믿겠다. 무슨 소리예요? 아무도 믿지 마. 송과장도 김대리도 안 가요. 아무도. 먼저 가.